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기쁨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시편 97편 말씀을 보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단어들이 많이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11절, 11, 12절 말씀에도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 신원도다라고 하였습니다. 12절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마음의 그 기쁨과 위로, 그 두 가지의 연관성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 그 통치는 그 범위에 있어서 우주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온 땅, 땅은 즐거워하며 또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적인 통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는 그 범위가 세계 모든 곳에 미치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통치는 2절 앞절에서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움과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 다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통치는 영광스러운 통치요, 우리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통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는 도덕성에 있어서 완전한, 온전한, 탁월한 그런 통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들 들여다보면 신들이 불공평하게 행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아내를 취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신들의 모습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를 따라서 공평하게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9절 말씀에 보면 온 땅 위에 지존하시다,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다, 유일하신 통치, 최고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 통치의 적용은 심오한 적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갖다가 구별하고 의인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다. 11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손에서는 의인을 건져내시고 의인에게 기쁨을 뿌려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오묘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적이고 활동적이고 접근 가능한 이 같은 통치다. 우리들에게 그 통치가 미치는 높고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건져내시고 보존하고 또 기쁨을 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생각할 때에 그 다스림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어야 될 요소입니다. 사탄이 강력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탄은 더 강력한 대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이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세력 또 법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스리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세력들은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인격적인 세력이든 또 비인격적인 세력이든 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 그 법칙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뭐 과학자들은 열역학 제1의 법칙하고 법칙을 발견해 냅니다. 우주가 운행이 되는 법칙,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권세 또 법칙은 그 법을 만들어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상에 보면 인류의 그 역사가 한두 사람의 강력한 통치자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력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상에 보면 시저 같은 사람, 로마의 황제 또 나폴레옹 같은 프랑스의 황제, 세상의 권세를 쥐락펴락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 그들이 정말 통치자였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비참한 그런 최후들을 맞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결정하신다. 세상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자신들도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그 자녀들의 참된 삶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금하지 않으시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도 아니고 어떤 세력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말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유일한 그런 통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의 판단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의 일들, 선교의 일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보면 주님의 통치는 잠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결과를 결정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 사이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성취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뿌려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거두시며 기쁨을 우리 마음에 뿌려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